동문회 회장 박성관입니다. 이렇게 동문님들 모시고 훌륭한 포럼을 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또 내용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된 삶을 더 살게 해 주실까 하는 여러 가지 도전과 그런 포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40일에 장신 리더십 포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신앙과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이치만 교수님과 우리 신 원장님께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훌륭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포럼을 듣고 있지만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동문들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선한 길로 건강과 지혜와 명철로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같이 해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도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 온라인 포럼 사회를 맡게 된 신영섭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리더십 아카데미 동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걸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 강연과 토론을 맡아보신 분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 강연을 해주실 이치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리더십 아카데미 회장님이십니다. 박성관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은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드린 대로 한국 교회사에서 발견한 신앙 선진들의 삶과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강연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30여 분 이치만 교수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같이 박수로 이치만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이거는 나가나요? 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한국교회사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이 땅에 전래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러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또는 우리 민족 사회 안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왔으며 주류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한국교회사를 전공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유산들을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는 복음을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래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가족의 사진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선교사들은 항상 한국에 정착을 하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사거나 또는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샀던 집이 지금의 롯데 호텔이 있는 그 자리. 옛날에는 한자로는 미동이라고 불렀고 그때 당시에 순 우리말로는 곤당골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에 집을 짓고 그리고 반드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때 당시에 우물이란 대단히 비싼 설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물을 동네 안악들에게 여염집의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는 저기에 우물을 팠고 그리고 남산에서 청계천까지 물을 기르러 가던 많은 주민들이 그 중간에 있는 곤당골 사무엘 무어 선교사 댁에 우물을 기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우물을 기르러 오는 안악들이 일정하게 그 수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그 안악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어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어학당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무료로 그들을 훈육하고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점점 무어학당을 출입하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부모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어학당에는 남산에 살았던 백정의 아들 봉추리가 있었습니다. 그 봉추리가 백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을에서 무어학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정 아들 봉추리가 헐레벌떡 쫓아와서 무어 선교사에게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숨이 넘어갈 듯 무어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무어 선교사님께서 무슨 일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죽어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어가요 하면서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였던 거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전염병 한자로는 장질부사라고 부르는 장티푸스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는 을지로 입구에 있던 제중원의 에비슨 선교사를 대동하여서 무어 선교사와 더불어 남산에 있는 백정의 마을을 왕진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봉추리의 아버지는 숨이 곧 넘어갈 듯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비슨 선교사가 그를 잘 치료하여서 결국에는 살려냈습니다. 서양 의술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추리 아버지 백정은 원래 이름도 없었는데 그 봉추리의 아버지는 무어 선교사의 지극정성을
감동받아서 그래서 모호 선교사가 학당으로 쓰던 곳에서 드리던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서 모호 선교사로부터 이 봉출의 아버지 이름도 없던 백정이 이름을 얻고 그 이름을 박시성을 쓰는 봄을 이루다 박성춘이 되었습니다. 백정은 조선의 7천민 중에 가장 낮은 천민들이었습니다. 관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이 백정이 복음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냐면 바로 이 청년이 봉추리가 성장하여서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으로 의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브란스 의전 교수 시절의 박서양의 사진입니다. 백정이었던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조선왕조 500년 내내 우리가 개돼지만큼도 못한 취급을 하였던 그 백정이 복음을 만나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백정은 비존재였다. 이걸 풀이하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존재 존재했는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조선사회에 있었던 이 비존재가 복음을 만나서 존재가 되는 거였습니다. 비존재가 존재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복음은 이 땅에 있던 비존재들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매우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백정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들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기도 하고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기도 했던 이 고아들은 그냥 버려지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냥 야산에서 들에서 쓰러져 죽다가 그리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뿐이었던 비존재였습니다. 이 비존재들을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국 각지에 고아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저 사람들이 무슨 관심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 고아들을 자기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아이들에게 저렇게 지새끼 사랑하듯이 아끼고 돌보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주는지 너무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그 정체가 뭘까?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비존재는 백정 고아 말고도 여성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사제 샤를로 달레라고 하는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사라고 하는 다섯 권의 책을 쓴 교회사 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한국 천주교회사에 있는 한 대목이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조선에서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수단에 불과하다. 여자를 정신적인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자는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
샤를 달레가 조선 사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기록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보쌈이라고 해서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혼자 사는 여자는 어떤 남자라도 밤에 담을 넘어가서 그 여자를 들쳐업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런 지탄과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납치죠. 크나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여성은 비존재였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복음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비존재들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들만을 위해 지어진 보구 여관입니다. 재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감리교의 스크랜튼 의사가 설립한 시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서양식 병원을 그 방문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이 퇴짜를 맞았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양반집 여자라도 여염집 남성보다 훨씬 낮은 신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시병원과 더불어서 동대문의 보구여관을 만들었고 그 보구여관이 오늘날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했던 또 다른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전도부인이라고 불리었고 영어로는 바이블 우먼이라고 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이 명료하지 않아서 표식이 잘 안 되지만 얼핏 보아도 손에 들려있는 저것은 성경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세 분의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세 명 모두 과부였던 거죠.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밤에 어떤 남정네들이 들어와서 저 여인들을 들춰업고 가버리면 그냥 그 남자에게 속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던 이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손에 성경이 들려짐으로써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판매하면서 자기가 그 성경을 판매하도록 주선한 회사의 직원이 되었던 거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염집 여자가 자기가 한 노동을 대가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할 때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김마리아, 그리고 김마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등이 우리 민족과 고난과 함께한 기독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만나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고 존재가 되었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표들은 축약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저 연도와 저 교회는 저 교회의 설립된 연도와 그리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즉 당시에는 교회가 개척을 하면 곧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일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는 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학교를 설립하였던 거죠. 한국교회는 비존재를 존재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우리 민족 사회 안에서 일궈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바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고 조선의 지식인들 또는 인텔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교육의 풍조는 예수교로부터 개발되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만 지키던 자들이 예수교의 투신함으로서 겨우 서양 선교사들의 혀 끝으로 바깥 사정을 알게 되어 신문화 발전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선교사의 숙달치 못한 반벙어리 말을 들은 자는 신앙심 이외에 애국사상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애국사상을 지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교 신봉자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자세는 한국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고 세계 시민운동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1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람 바로 여운형. 여운형은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저희 학교가 평양에 있을 때에 그 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였습니다. 여운형은 경기도 출신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평안북도에 가서 교회 전도사를 하다가 평북로에 소속이 되었고 상해로 파송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한인교회를 지도하였던 여운형은 뜻을 같이 하는 몇 사람들과 함께 1918년에 신한청룡당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 김규식 장로님, 이분은 세문안교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김규식 장로가 전도사 여운형과 같이 신한청룡당을 결성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크레인을 상해에서 만나서 밀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그래서 우리 조선이 독립을 만방에 드러낸다면 독립의 의지를 민족이 드러낸다면 그러면 미국이 조선의 독립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김규식 장로를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합니다. 김규식은 어릴 때 언더우드에 의해서 길러졌고 언더우드로부터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당시 미국인들 중에서 교육이 상당했던 언더우드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고 또한 미국에 유학가서 프린스턴에서 철학과 정치학과 신학을 공부했던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라틴어와 불어가 능통했던 김규식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는데 이 김규식 장로가 상해에서 파리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파리에 파견되더라도 서구인들이 내가 누군지 알 리가 없다. 일제 학정을 폭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파견되는 사람은 희생당하겠지만 국내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내가 맡은 사명이 잘 수행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3.1운동 배경은 우리 한민족의 독립의지 또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등으로 우리 국사 시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에 영향을 미치려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가 자결주의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신문지법이나 또는 우정법이 있어서 해외에 있는 어떠한 소식도 신문에 게재될 수 없었고 또한 국외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소통되는 모든 우편물을 일본의 우편 우정경찰
그러니까 우편물을 금해라는 경찰에 의해서 낱낱이 조사당했고 그러한 내용 일제에 불리한 한 줄의 글이라도 있으면 그 우편물은 압수당하고 우편물 수취인은 조사를 받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말했다 한들 한국인은 몰랐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렸을까? 그게 궁금하겠죠. 김규식의 이 말은 김규식은 그래서 파리에서 외교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 대표 김규식의 이름으로 14개조 항을 발표합니다. 조선은 독립국으로 나아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이 김규식의 이 14개조 항이 증명되려면 입증되려면 이제 국내에서 독립의 의지를 드러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상해에서 춘원 이강수가 있었습니다. 춘원 이강수는 당시에 1918년 상해에서 신한 청년당이 결성될 때 거기에 함께 하였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강수는 당시에 일본 와세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를 갔고 그래서 규식이 형이 파리에서 외교활동을 하는 동안 국내에서 독립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경에 갔습니다. 동경에 가서 이와 같은 소식을 유학생들에게 전하니까 이 유학생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8 독립선언을 이끌어내었고 28 독립선언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20대 청년들이 제국의 심장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조선의 독립을 당당히 선포하고 그 선포한 사실을 일본 정부에도 주고 일본 제국 의회에도 보내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각국 공사관에도 보내는 놀라운 기염을 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이 또한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춘원 이강수가 기초한 28 독립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김규식 장로가 국내로 잠입하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을 부탁하였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이 선우혁 선생님. 저분은 평안북도 출신이고 장로교인이면서 상해 한인교회 부설 인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서병호 장로님. 서병조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김규식의 부인이자 세문안교의 집사인 김순애, 김마리아의 고모입니다. 그리고 선우혁 선생은 들어오자마자 몰래 귀국하여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평안도 전체에서 가장 돈이 많았고 부자였던 남강 이성훈 장로님을 만납니다.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죠. 선우혁이 김규식 장로가 파리에 가서 외교활동을 벌이는 동안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성훈 장로는 칭병을 하고 평양 기홀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는데 그런데 특별히 병문안을 하는 이유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할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선우혁 선생은 이번에는 당시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 수가 6천 명이 넘었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은 선우혁 선생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남강 이승훈의 입원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우혁 선생은 이었고 양전백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은 의주 동교의 담임이셨던 분인데 증경총회장입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덕망 있는 분이고 정치력 있던 분. 그러니까 선우혁 선생은 가장 돈 많은 장로, 그리고 가장 큰 교회 목사,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난 목사님. 이 세 사람을 만나서 독립운동을 논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양만의 독립운동을 기획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을 하는 이성훈 장로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세상을 읽는 눈이 밝아서 만약에 평양만의 운동이 되면 찻잔안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평양만의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거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전 국민의 독립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도가 포함이 돼야 된다. 서울이 있어야 된다. 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승훈은 서울지역 공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지역 공작에 따라서 장로회와 감리회가 합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가 아는 민족대표 33인 이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민족 대표 33인은 어떤 의미냐면 민족을 대표하는 거죠. 각 지역을 대표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종교가 세 개밖에 없어요. 기독교, 천도교, 불교. 그런데 이들이 대표하고자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들은 자기가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서명을 하면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기가 체포당하는 캐비넷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목적은 체포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당하고 가버리면 일제의 눈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독립운동을 지속하게 할 사람들 그들을 그래서 섀도우 캐비넷이 따로 있었는데 그들과 그들을 다 포함하면 민족대표 33인이 아니라 48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세 사람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었던 동문이었습니다. 48인으로 확대하면 그러면 5명이 나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독립선언을 했던 장소입니다. 원래 이 독립선언은 우리가 3.1절 노래 3.1절 노래에서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라는 노래에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3월 1일 정오 12시에 독립만세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당시에 고종의 인삿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만 명이 서울에 들어왔고 그래서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만세운동이 일어나면 폭력적 운동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했던 기독교계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립선언을 지금 보는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 종로 광화문 쪽에 있었던 명월관의 인사동 지점과 같은 이곳에서 상상화입니다. 당시에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으로 지금 29명이 모여서 선언을 하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오에는 이와 같이 태화관에서 조촐하게 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는 그러면 거짓말일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은 당시 기미 독립 선언문이라고 알려진 선언문입니다. 자, 그러면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그 만세는 어디서 일어났을까? 지금 지도에 보이는 7군데의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6군데는 다 이북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저곳이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벌어지려면 3월 1일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미리 이 정보를 다 알고 그래서 내밀하게 준비하였다가 만세운동을 미리미리 조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을 뺀다 하더라도 서울은 합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 나머지 6군데는 감리교 2개 지역 나머지 4개 지역은 장로교가 주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진에서는 평양에서 참여하였던 평양 서문박교회, 남산형교회, 남문박교회, 선천북, 그러니까 선천북교회는 평양은 아닙니다만은 3월 1일 만세 시위에 참여한 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대형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들은 장대형교회, 장대형교회 바로 뒤에 일신여학교가 있었는데 그 일신여학교하고 그리고 장대형교회의 권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길선주 목사님은 자기는 잡혀 들어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의 부탁으로 여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3월 1일 12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난 유일한 곳이 바로 평양 장대현교회였습니다. 어떤 자료를 다 뒤져봐도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만세를 부른 것은 장대현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3.1절 기념 노래가 틀리진 않았죠. 다만 그곳이 서울이 아니었고 평양이었으며 더군다나 장대현교회였다. 지금 이 모습은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그렇게 카메라가 발명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카메라를 들고 있던 미국 YMCA하고 적십자 회원이 찍은 사진이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때 서울에서의 만세는 오후 4시 또는 4시 반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만세 시위의 모습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등사기이죠. 그때 당시에 썼던 말로는 일본 말로 가리방이라고 불렀던 물건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교회에서 주보를 만드셨던 분들일 겁니다. 이게 학교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왜 있어야 될까요? 주보 만들려고. 그리고 이 주보를 만들 목적인 이 굉장히 간편한 기계가 3.1운동의 전국적 확산의 물적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독립선언문은 17,000부 정도가 만들어졌고 전국이 그날 하루에 다 소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3.1운동은 거의 1년 동안 300회 이상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때 쓰였던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는 다 누가 조달했을까요? 바로 이 가리방이라고 불렸던 등사기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기독교계 학교였거나 아니면 교회가 제공을 하였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인쇄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전국에 있던 기독교계 학교가 총 40개 학교가 전국 골고루 퍼져 있었는데 이 학교들이 전부 다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기독교계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장했던 이 김마리아와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여성들은 조선왕조 500년 내내 비존재였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래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 한가운데서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표를 보면 일제가 3.1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그래서 6월 초에 일본 본국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와가지고 조선총독부랑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통계를 낸 것 중에 만세 시위에서 적극 가담하여서 기소되거나 또는 판결을 받아서 수용한 사람들을 종교별로 분류한 표입니다. 이 표를 고맙게도 일본 측이 그 당시에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집계한 것을 6월 달에 책으로 만들었다가 그걸 전부 다 대외비로 쭉 놔뒀던 것을 1960년대 후반에 일본 정부가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 안에 있던 데이터들을 제가 찾아내었고 여기에 보면 전체 인원수가 9,080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1979%, 거의 20%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13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7만이라고 말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당시 2천만에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독교인이 20%가 적극 가담의 자로 분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모든 기독교인이 달려들어서 하지 않으면 이 3.1운동에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1919년 4월이 되면 독립운동의 결말로서 한성 임시정부가 조직이 됩니다. 이거는 감리교였습니다. 이 감리교가 임시정부를 조직하였던 당시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임시정부가 총 8개가 생깁니다. 실체가 있는 것은 블라디보스톡의 대한인국민의회 그리고 한성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페이퍼로 있었던 것까지 하면 8개. 우리 민족은 하나인데 정부가 8개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 장로교인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한성정부에다가 대통령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대한인국민의회에게는 국무총리 자리와 장관직을 주요 장관직을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이루는 주요 인사들이 도산 안창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상해가 가장 중요한 노력인데 어떻게 다른 데다가 모든 걸 양보할 수가 있겠냐 도산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안창호는 두 가지를 지켜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임시정부의 수도가 상해인 것을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를 규정하는 이 이름, 이 이름은 우리 장로교인의 노력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1919년 4월 10날 제1회 임시약법에서 대한민국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민주공화국이었는데요. 그러나 1910년에 이 땅에 있던 나라는 대한제국이었죠. 그런데 1919년에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주권의 주체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적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3.1운동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 혁명, 시민혁명, 민주공화혁명의 주체가 되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종 황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민주공화제를 우리에게 꿈꾸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 장로교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민족과 함께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30여 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치만 교수님께서 어떻게 한국의 교회가 민족과 함께한 교회였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과 또 걸어왔던 걸음들을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온 선교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던 것처럼 보이던 백정, 고아, 여인들이 복음을 만나 의사되고 리더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진정한 존재자로 바뀌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였고요. 또한 독립운동의 시작과 중심, 또 시민혁명의 중심에 교회와 기독교 선진들의 리더십과 헌신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나라와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안에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질문들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한국교회사의 고난과 위기 역사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의 선교 역사와 좀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지금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서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혹시 그러한 부분이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 않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과 함께한 교회였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 표현에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선교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국교회사를 전공하는 역사신학자로서 봤을 때 한국교회의 특징은 내연과 외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연은 안으로 타다. 우리가 내연기관 할 때 그 내연. 근데 무엇을 우리를 태우게 했을까? 그건 바로 복음의 힘이었고 은총이었던 거죠. 먼저 은총을 받으면 한국교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 안으로 외연을 확장해내는 그래서 사회를 섬기고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저는 내연과 외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해석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역사 신학자로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걸음이 지금 어려운 지난 3년간의 경험해온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같은 관점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또는 나중에 교회 사가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잠깐 그 질문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괜찮았습니까?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엄청난 하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 너네들이 성장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성장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가 그 성장의 성과물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네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묻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괜찮아? 계속 이렇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한국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신용만 하거나 또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명제만 있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란 뭘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코로나 초기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질문이 묻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한국 교회를 향한 질문이 바로 이 코로나 상황이다. 참 무게 있고 울림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요. 한국 교회사를 돌아볼 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면 과연 어떤 분이실까? 너무 많겠지만 목회자와 평신도 중에서 한 분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포럼에 참석하시는 리더십 아카데미 우리 믿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신데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역사신학적인 권면이 있다면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교회의 그 선교 역사의 특징을 내연과 외연이라고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걸맞는 목회자가 있다면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연은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비존재였던 우리가 존재가 되는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바깥으로 그리고 소외된 사람으로 버려진 자들, 비존재였던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존재였던 사람들에 다가가서 그들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또는 우리 사회를 바꾸어내는 일을 했던 가장 대표적 사례가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평신도에서는 남강 이성훈 장로가 아닐까. 그도 신앙에 의해서 완전히 탈바꿈이 되면서 그러면서 깊이 있는 신앙 그리고 거기로부터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 민족의 변화에 자기 모든 사명을 다 쏟았던 그러한 평신도 지도자. 게다가 오늘 우리 동문회장님이 세문안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 분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우사 김규식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사 김규식 장로님도 언더우드의 신앙에 의해서 길러졌고 그 단단한 신앙의 기초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을 바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썼던 외연을 펼쳐냈던 그러한 평신도 리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부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의 동문들께서는 부디 신앙으로 스스로가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그 뜨거움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그리고 찻잔 안에 태풍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 바깥으로 외연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대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마무리를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그 지나온 세월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오면서 신앙을 지켜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또 우리 이치만 교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같은 신앙인으로서 저부터도 더 열심히 또 우리 동문들이 더 같이 협심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여를 하면서 정말 교회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사회를 맡으신 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도 첫 번째 리더십 아카데미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